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네, 네.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면 주식을 매수해 두셔야 하는데요. 네. 중간 배당에 대해서 여러 기대감 나오고 또 올해 배당 자체가 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네요. 이유들을 알아볼까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네. 일단 그 주식을 확보를 해야만 30일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또 언제 기준일이 된다라는 것. 6월 30일 마지막 날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간 배당주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 방송을 듣고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중간 배당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1분기, 2분기, 지금 아직 2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2분기까지도 실적이 또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은행주, 또 기존에 우리가 다른 관련 분야의 성장주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자산 매입 축소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 FOMC에서도 지방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또 올해 내로는 10월, 11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산 매입, 자본 매입, 자산 매입 축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주만큼도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이게 쏠쏠하거든요. 배당주가 들어오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마치 또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얼마가 또 배당주로 배당 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노려볼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올해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아지고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로는 간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 추세를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종목으로 보면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이 배당주는 상당히 우리의 구미에 당기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네, 뭐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나 뭐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들 뭐 종목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또 현재 국면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더더군다나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차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기업의 중간 배당 올해 어떨까요? 얼마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까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까지 중간 배당을 하던 기업도 지난해에는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유동성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 영업이익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환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급으로 이 중간 배당 기업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60여 곳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니 거의 지금 이미 한 60여 곳 가까이 발표를 한 상태고 발표하지 않은 기업 발표하겠죠까지 포함을 하면은 60여 곳 이상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은행주와 이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를 한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진 기업, 지난해보다도 올해 1분기, 2분기 유난히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워낙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첫 중간 배당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첫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 나중에 콕콕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간 배당 관련해서는 일단 배당 제한 규제가 해제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대 금융사가 나란히 동시에 중간 배당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월부터 이제 오는 6월 말까지 취해졌던 조치가 이 배당 제한 금고 조치를 내렸었어요. 그만큼 이제 자산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유동성은 많아지기는 하지만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이익에서 이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배당도 들어가고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많이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은행의 건전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금융 우리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해졌던 이 조치가 이제 해제됐습니다. 그런 만큼 하반기에는 4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여기 NH
금융까지 포함해서 중간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중간 배당을. 근데 여기에 이제 4대 금융 지주인 KB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 네. 또 우리금융, 여기에 NH금융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와 관련해서 이 은행주, 5대 은행주, NH금융까지 포함해서 이게 오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관심이 높다면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한 번쯤 아 오늘 판단과 또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8월 전으로 예상되는 이 하반기 배당 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JP모건 설명회에서 KB금융에서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도 20%까지로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순이익에서 이 배당이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해서 차지한 비중이. 그런데 이 KB금융에서는 한 30%까지 늘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만큼 뭐 배당이 짭짤할 것 같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보더라도 오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주식 그 자체의 성장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이 배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NH금융까지 포함해서 5대 금융지주사에 오늘 특별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은 배당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아직은 또 가이드라인을 중간 배당 성향에 있어서 그렇죠. 특히 이제 2019년 네. 정도 수준인 26% 배당 성향을 유지하라는 권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중공업 지주의 경우에도 뭐 정유도 있죠. 또 조선도 있죠.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조선 수주량도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 현대중공업 지주가 상장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중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LG 플러스 통신사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중간 배당을 한 200원, 주당 200원. 결코 주당 2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당 200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이노션, 또 앞서 또 우리가 다른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시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등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주 친화적인 측면에서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또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잘 힘들고 판단이 안 서는 경우에는 네. 지금 배당주 펀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예. 높은 만큼 배당주 펀드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 현대중공업 지주, LGU 플러스, 이노션, 시젠 등등이 있고요. 배당주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립니다. 그렇다면 중간 배당 관련주,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 편도 보기 시간입니다.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주 안에서 KB금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권고됐던 20% 배당 제한 조치가 이달 말에 끝나는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중간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금융주 내에서 하나금융지주는 2006년부터 중간 배당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동안 한 번도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던 KB신한 우리 등 나머지 금융사들도 중간 배당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KB금융은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KB금융은 현재 실적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올 한해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용 통제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배주주 순이익이 4조 원을 넘기면서 올 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높은 수익성과 이익 안정성도 강화된 상황인데요. 은행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을 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주주 친화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꾸준히 들릴지 KB금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SO1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중간 배당을 해왔던 S-OIL이 지난해는 유가 폭락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S-OIL은 2019년에 100원에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소 그 정도는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S-OIL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가까운 기록을 내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절대 이익 규모 자체는 작겠지만 하반기는 이 유가 상승이 아닌 정제 마진 반등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해낼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피는 소비자 금융과 석유 사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이 기업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9년에 보통 주 한 주당 50원에 배당을 했는데 지난해는 한 주당 300원에 분기 배당을 하면서 500%가량 확대된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도 중간 배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배당 기조를 올해도 유지할지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7월의 보너스 중간 배당 오늘까지 매수하셔야 하고요.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 내일 파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우리 네. 유튜브의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은행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뭐 미국장에서도 상승을 최근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로서도 움직이고 또 금리 인상의 어떤 시각들이 나올 때마다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중간 배당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중간 배당 주는 종목들이 이제 뭐 거의 다라고 우리가 아는 금융지주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5대 예. 금융대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걸 골라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네. 이제 KB 금융 꾸준히 중간 배당을 해왔던 하나 금융 그다음에 신한 금융 우리 금융 다 2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큰 폭으로 하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앞서 또 진행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신 게. 금융당국에서는 2009년, 2019년이죠. 2019년 수준 이상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2019년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코로나 국면 이전에서 가장 높았던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는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걸 예. 이제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실 부분, 아, 금리 인상 국면에다가 5대 금융지주가 이렇게 중간 배당까지 하는 걸 보면은 아, 금융주가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 국면과 안정적인 상황들 두 가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하반기 내년 초 점쳐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금융주, 은행주를 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계속 유동성은 확대되고 있죠. 이 대출 영업도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또 금융기관은 뭐 나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중간 배당까지 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걸 본다면 금융권 또 은행들의 실적이 괜찮다. 아 그렇다면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에 중간 배당까지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일부 작은 바구니로 영역으로 네. 금융주와 은행주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중간 배당만 받고자 매수하는 것보다 네. 예, 받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시세 차익으로도 네.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금융주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중간 배당을 했던 기업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기업들은 은행주하고 또 금융주랑 다르게 성장 가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중간 배당을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올해 1분기, 2분기 그만큼 높아진 만큼 지금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주당 1,000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S-OIL입니다. S-OIL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코로나 국면에는 워낙 정유업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일시 중지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는 이 S-OIL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통신사들이 괜찮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LG U+도 중간 배당을 최초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SK텔레콤과 SK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이 중간 배당을 해왔거든요. 그런 만큼 이 두 기업도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데 특히 이제 네. SK텔레콤과 SK의 경우에는 꽤 주당 1,000원씩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배당주를 찾는 투자자에게는 물론 SK텔레콤이 주가 상승 이 여력 자체는 좀 마땅치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배당주에다가 특히 이제 중간 배당까지 받을 수가 있고 예. SK도 주목을 할 수 있겠고요. 주당 만 원이죠, SK도. 아, 만 원이죠. 예. 네. 주당 만 원까지도 이 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 또 포스코는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포스코도 뭐 수소 산업이다 이렇게 또 각광받는 그런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또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업의 대변신 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업들의 성장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나타난 부분과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중간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